이제 212쪽 상륙교를 보세요. 상륙은 후기지코 내종유진이 왕룡향, 향이라고 읽을게요. 왕룡향우 서산이루담 상륙이 이유순이 거수지 극하니 고수자야람 구계지는 미수지극이 여구지 미계지랍 내종유지는 우총이 유계지야니 이수지 고결이 여차람 왕룡향우 서사는 수지극이의 여시하님 석자태왕이 용차도하얌 향왕거부 서산하니라. 태왕이 비적 진안하야 거빈내 기한뱀 빈인노치 부효이수지를 여귀시하니 개기인심지수의 고결여차람 용차구로 능향성기 왕어보 서산하니 서산은 기산야람 주왕지여비 개흥어차람 상거수극이의 고위태관함 연이나 채특 민지수와 여수선지고 여차하니 내미선야오 시여타즈카이라 거수지 극하야 수지 고결이 불가해자야람 성의지극이 갑통신명고로 기점이 위왕룡형우 위왕룡향우 서산이니 형은 역당 자체 향지 향이랍 자추이연하면 기산이 제서하니 범석제 산천제 득지에 기성의 여시즉길야람 상알구계지는 상궁야람 수지고이여구계유지현이 수토지궁극야람 궁은극야람 흩어진 민심을 읽어보고 하나로 규합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뭘까? 그게 바로 제사라고 그래요. 제사인데 그냥 일반 집에서 지내는 제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내는 제향이에요. 그때 사람들 마음이 다 모아진다는 거죠. 상륙은 구기지코 내종유진이 이 상륙효예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효는 전부 다 맑게 썼어요. 구계지
후계지라는 것은 손으로 꽁꽁 묶어놓고 유종유지, 내종유지,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얼글유자예요. 따라서 실루다 이렇게 얼거매니 망룡형우 향후 서산이로다. 그때 왕이 서산에 재향을 지내는 것을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향 지낼 때처럼 사람들 마음을 한 대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보면 되게 이제 숙연해지잖아요. 상륙이 이 유순이 거 수지극하니 이 상륙표는 유순한 그 음효로서 육자리니까 또 음자리잖아요. 유순한 것으로 거 수지극하니 따른다, 따라오게 한다, 따른다는 것에 극처에 가 있으니 극후 수자야라. 따른 것의 극점에 가 있다. 구 계지는 이 구계지라는 말은 수지극이 여 구지 미계지라. 그것은 따라오는 것의 극처가 마치 구지 미계지. 이게 구지는 이게 제방변에 이 갈고리 붙더라 손으로 이렇게 묶는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지는 가지를 짓자고, 미계지는 다 밑에 실사가 있어서 실로 다 사람들이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긁어 모으려고,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손에 손 잡고 그리고 거기다 또 실로 다 매달리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종 유지는 그렇게 구계지 하고 나서 또 그 뒤에 내종 유지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내종 유지라는 것은 우 종이 유계지하라. 또 거기에 묶여진 데다 따라서 유계지, 그 실루다 얽어매는 것이니 미 수지 고결이 여차라. 그 따르는 사람들을 굳게 이 결합시키는 것이 이와 같다 이거죠. 아주 불셀 틈 없이 빠져나갈 틈 없이 꼭꼭 이렇게 묶어 챙기는 것을 여기서 말한 대로 구계지 내종유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망룡 향후 서산은 임금이 써서 서산에 재향을 지낸다는 것은 수지극이 여시니 다른 것의 극처가 이와 같으니 석자 태왕이 용차도하야 옛날 주나라 태왕이 이 도를 써서 향 왕업우 서산 아니라 왕업을 서산에 묶어놨다 이거지. 서산에서 그 재향을 지내면서 주나라 왕실을 일으키는 기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거기 쓰고 있어요. 맹자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써 있네요. 태왕이 피 적진 않아야 그 주나라의 시조인 태왕이, 사실은 태왕은 추존한 거잖아요. 태왕이 피 적진 않, 이 적, 남만 북적이니까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온 거네. 그죠? 적이 쳐들어온 것을 피난하는 그 난리에 겁인 내기 한데, 이 빈 땅에 원래는 살았었어요. 그죠? 시경에도 빈풍이 있었잖아요. 빈 땅을 버리고서, 처음에는 그 맹자에 자세히 나왔잖아요. 저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한가 싶어서 식량을 갖다 주면 또 식량 먹고도 또 쳐들어오고, 제사 지낼 때 뭐가 그 필요해서 그런가 하면 그걸 주면 또 그거 먹고서 또 쳐들어오고, 아하, 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빈 땅덩어리구나. 그래가지고 땅을 주기로만 먹고 태왕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맹자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겁인 내기 한데, 빈 땅을 버리고서 기 땅으로 왔는데, 근데 빈인 노치, 빈 땅에 있는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푸휴이 수질, 손에 손잡고 따라오기를 여 귀시 아니 마치 시장에 가는 사람들처럼 또는 시장에 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즉 당연히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참으로 따라오는 거 아닐까요? 그랬으니 개, 기, 인심지수, 고결, 여차라. 그것을 보면 사람들 마음의 그 따름이, 즉 마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굳고 맺어진 게, 굳게 맺어진 것이 이와 같더라 이거죠. 장을 보러 가려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을 취해가지고 먼저 가려고도 뭐 장사꾼이고 뭐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시장을 그냥 그 모여든 고로 그래서 능 향성기 왕업어 서산하니 그러다 보니까 능히 그 왕업을 서산에 서산에 기산이거든요 기산에 흥성하게 해놨으니 서산은 기산을 말한다 이거죠. 주왕지업이 주나라 왕실의 업이 왕업이 개 흥어차라 다 여기에서 일어나게 됐다 이거죠. 여기라는 것은 바로 국외지, 내종유지 이렇게 따라오는 추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굳고 단단히 메어 있는데 메놓은 데서 생겼다. 민심이 모아진 데서 생겼다는 거죠. 상거 수국이 이 상효는 또 따를 숫자 숙계의 극처에 있기 때문에 인 것이 고위 태과나 참으로 지나침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 득 민지수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얻는 것과 여 수선지고 또 선을 따라가는 견고함이 이와 같으니 네, 이 선이요. 그것이 곧 선이 되는 것이고 시어 타적 과이라. 다른 데서 이걸 시행하려면 지나침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민심이 나를 따라오는 것과 그리고 선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이렇게 단단할 때는 좋지만 그 위에 거는 지나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본회를 보세요. 이제 214쪽 거수지극하야 따를 숫자 숙계의 극처에 처해서 수지고결이 불가해져야라. 따르는 것이 굳고 굳게 맺어져서 그거를 풀어놓을 수가 없다. 성의 지극이 가통 신명고로 참된 뜻 성의의 극처가 성이라는 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이 성자는 하나예요. 하나. 두 갈래가 아니고 하나란 말이죠. 그것이 가통 신명고로 신명에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신명은 천지신명이라고 하잖아요. 기점이 위 왕룡 형우 서산이니 그 점이 왕이 서산에서 그 흠양하는 것을 썼다. 서산에 재향을 지낸 데 썼다는 거죠. 그랬으니 형은 원래 여기 형통할 형자로 쓰여 있지만 형자는 마땅히 재향을 지낸다 할 때의 향자로 쓰니 옳다요. 자, 추이연하면 주나라로부터 말하면 기산이 제사하니 기산은 서쪽에 있었으니 범, 서, 제, 산천제, 득지에 기성의 여시즈 길려라. 일반적으로 이런 깨는 언제 길하냐면 그 산천에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점을 쳐서 그 성의가 이와 같다면 아주 귀한 점이 된다. 그 재앙을 아주 잘 지내는 재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을 주관하는 일이 이제 그런 일들이니까 굉장히 소중했던 분이죠. 상활 구계지는 상국내라. 구계지라는 것은 우위로 이제 끝자락에 갔다는 거예요. 우위로 다 갔다는 거예요. 수지고 여 구계 유지하니 따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굳고 단단한 것이 구계 유지. 손으로 붙잡아 매고 또 끈으로 붙잡아 해서 매는 것과 같으니 수도지 궁극냐라. 따르는 도의 궁극한 자. 이보다 더 결석을 맺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궁은 다 한다는 뜻이다. 여기 다 할 극자는 여러 가지가 의미했어요. 이거죠. 다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보괄된다는 뜻도 있지만 거기까지 완벽하다는 퍼펙트의 뜻도 있는데 여기 퍼펙트자는 퍼펙트의 뜻이야. 그렇게 이해하십니다.